재난 같던 인생에 위로를 준 진리. 진주도장 심지영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전효정 도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증산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처음 듣는 제게는 증산도는 낯선 곳이었지만 보내준 태일주 주문은 곧잘 외우고 다녔습니다. 주문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강한 기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 동생이 증산도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내심 수행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큰 믿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우연히 그 동생을 만났는데 잠깐 본 얼굴이 무척 환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속으로 비타민C를 꼬박꼬박 챙겨 먹더니 얼굴이 좋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동생은 피부가 하얗고 고운 얼굴과 우아한 자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얼굴에서는 그 모습을 넘어 광채가 나고 마치 선녀 같은 기품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거기엔 내가 모르는 절대적인 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동생이 보내준 유튜브를 보면서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따라 했고 종도사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율려, 망량, 옴과 훔 등 낯선 용어가 많았지만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증산도에서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증산도에서 배운 진리는 제 인생에 대한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네, 아는 동생에게 증산도 얘기를 처음 듣게 되셨는데요. 태일주 주문에서 어떤 강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래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태일주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의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몇 달 후 동생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수행을 꾸준히 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신 건데요. 그 뒤로 자극을 받아 동생분이 보내주시는 영상을 보고 열심히 수행을 하십니다. 또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리 공부를 하며 인생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시는데요. 심도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57년을 살아온 저의 삶은 마치 군대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유격 훈련이나 공준전 같은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갑상선 암 수술 후유증으로 면역체계가 다 망가져 있어 이미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 이미 30대 후반부터 입원을 권유할 정도였고 온몸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려서 그 고통을 참느라 온전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두 눈에 포도막염이 와서 눈알이 빨개지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함께 찾아왔는데요. 어느 때엔 한 달 동안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불안장애도 심각해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만 와도 심장이 너무 뛰어 외출을 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공포심으로 항상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30대 후반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고 알레르기가 심해 먼지나 화학제품, 에어컨 바람에 단 1분이라도 노출되면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곧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이 고통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느 한 곳만 살짝 아파도 일상이 힘들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울증에 암, 불안장애, 관절염, 수많은 알러지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동시에 아프면 당연히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또 마음이 병들면 고스란히 몸의 병으로 찾아오고 심도생님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불안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데는 집안 환경에 영향이 컸습니다.
한약자였던 할아버지 아래서 귀하게 자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의 대부분을 큰아버지가 가져가자 그 분노를 처자식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늘 물건들이 날아다녔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버지는 급기야 자식을 마당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또 온갖 몽둥이로 어머니와 자식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실제 전쟁보다도 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억압과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모두 불안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평생 전쟁과 지진 같은 재난 속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심도생님의 어린 시절 자라온 가정 환경 속에서는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그 누구보다 안정을 주고 지켜줘야 할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본인의 어릴 적 삶을 전쟁과 지진 같은 재난, 재앙 상황에 비유하셨는데요. 그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심도생님께서 증산도 진리를 통해서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떨쳐내셨는지 진리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산도에 와서 상생과 해원을 배웠고 조상과 역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 윤려 세계를 알게 되고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회와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례와 비꽃 수행으로 저에게도 빛이 찾아왔고 빛으로 물들면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답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우울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면서 주위에서도 제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주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말씀에 길이 있고 참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듯이 주위 많은 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려와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증산도로 인도해준 동생이 무척 고맙고 세상 만물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보은. 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셨다는 심도생님의 말씀에 제 마음도 같이 뭉클해지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며 심도생님을 괴롭히던 마음의 병들도 사라져갑니다. 심도생님은 설려와 빛꽃 수행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 영혼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셨다고 했는데요. 설려와 수행은 빛으로 내 몸의 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해줍니다. 심도생님도 차츰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계시다니 정말 기쁜 일인데요. 앞으로 설려와 빛으로 가득 찬 환하고 빛나는 일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